자, 우리 로랑 급수에 대해서 해보자. 우리 일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의 실함수에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했는데, 우리 복소 함수에 대해서도 FZ, Z equal Z0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면 요와 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FZ은 여기 영역을, 수렴 영역을 표현하면 이것은 요와 같이 여기가 Z0죠. 여기 수렴 반경 R. 여기가 Z이겠지. 그랬고, Z-Z0에서 요런 테일러 급수고 수렴 구간이 여기가 된다. 여기가. 우리 테일러 급수의 수렴 구간. 우리 그랬잖아. 저 앞에서 Z-Z0, Z-Z0. 요것이 우리 요렇게. R, 여기 라지 R이라 해보자. 수렴, 반경 요 영역 안에 속한다. 자, 근데 만일에 이 테일러 급수 중에 음의 몇 급수, 이와 같이 분모로 들어가는 이런 몇 급수, 이렇게 잘 봐. 분모로 들어가는 몇 급수를 이렇게 포함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테일러 급수를 안 한다. 다시 한번. 분모로 들어간 이런 몇 급수를 포함할 때 이건 더 이상 테일러 급수를 하지 않고 음의 몇 급수에 대한 급수 전개를 우리는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음의 몇 급수 들어간 이런 급수를 로랑 급수를 한다. 그랬을 때이 로랑 급수는 z 이퀄 z자리에서 해석적이잖아. 그럼 잘 봐. 여기도 한번 보면 이런 거야. 로랑 급수 한번 보면 자, 이 영역이 다 z인데 여기 Z0가 있어.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small, 아니, large R1. 여기를 large R2라 해보자. 그럼 요 영역을 제한. 이 영역. 요게 뭐야? 정의되잖아. 이게 수렴 구간이야. 로랑 급수의 수렴 구간. 그, 즉. 젠 마이너스 젯 제로. 여기가 요런 데가 다 이게 젯이잖아. 여기는 여기가 다 젯이잖아. 예? 요 R. 얘가 뭐야? R2보다 작고 R1보다 여기 R1보다 크니까 젯 제로가 해석적인 이 영역에서는 이 급수는 이 영역에서는 이 급수는 정의될 수가 있잖아. 젯 제로 분모를 제로한 것을 제외했으니까 이것을 해석적으로 이런 영역에서는 정의가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급수를 로랑 급수다. 그러니까 중심 z를 제외한 환영의 영역. 이것에서 우리는 이런 급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급수를 로랑 급수라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 FZ이 익스포넨셜 z분의 1이라고 해봐. 우리 급수 써? 그럼 이건 뭐야?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2 팩토리아 분의 1 z제곱 분의 1 3 팩토리아 분의 1 z 세제곱 분의 1 플러스 땡땡땡. 이거 급수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급수는 z 이퀄 z제로에서 0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왜? z 이퀄 제로에서 음의 급수를 갖잖아. 그래서 이런 급수를 로랑 급수란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만일 이런 거 한번 봐. FZ이 X, 아니, Z 세제곱이고 Z 세제곱 코사인 Z분의 1이야. 우리 급수할 수 있잖아. 여기 Z세제곱하고 1-2 팩토리아 분의 1 Z제곱 분의 1 플러스 4 팩토리아 분의 1 Z4제곱 분의 1 마이너스 땡땡땡 곱해봐. Z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Z 플러스 4 팩토리아 분의 1 Z분의 1. 여기서 봐봐. 여기서 드디어 음의 급수가 나오잖아. 여기는 실함수 항상 정의되지만 여기선 정의되지 않는다. 그랬고 요런
환형의 영역에서 여기는 전이 되는데 이걸 노랑급수가 수렴하는 그런 범위라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테일러 급수에서 음수의 몇 급수를 갖는다면 이건 더 이상 테일러 급수라 하지 않고 이런 음수에 대해서 정의해 준 급수를 노랑급수라 한다.